맡아주실 우리 박한나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 오늘 마이크 사정이 좀 이게 날씨에 따라서 바람이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네요. 오늘 이 집회 신고를 할 때는요, 이 양쪽에 차가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. 매주 토요일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꽉 넓게 했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고 신고를 했는데 오늘 차량이 양쪽에 다니는 바람에 이렇게 주소가 이랬는데 오히려 또 그늘에 앉아 계시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. 그렇죠? 오늘 그늘에 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조금 덜 미안합니다. 가장 더운 시간 3시에 왜 잡았나 제가 참 많이 구애를 했거든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지혜롭게 다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 마이크로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. 오늘 마이크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. 사실 이 집회의 사회는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. 서울 올라가는 그 차에서 사회는 제가 5년 넘게 했는데 이 집회의 사회는 제가 처음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 쳐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힘을 내서 더 잘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 광복동 자유시민과 그 다음에 자유봉사단 처음 알고도 부산, 울산, 경남의 애국시민단체가 모두 연합하여서 국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. 부산의 부정선거방지대, 경남의 부정선거방지대, 울산의 부정선거방지대와 울산의 이승만 기념사업회, 울산 지부 단체와 여러 단체가 오늘 연합하여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그 연사님들이 다 나오시니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자,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. 그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 주시고 손에 드신 티켓은 그냥 의자에 놔두시고 전부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세요.